이번에는 페인트보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페인트보드는 우리가 손글씨를 쓸때그 손글씨를 쓰게 되는 판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손으로 화면을 터치를 했을 때 터치한 위치마다 이렇게 쭉 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손글씨를 쓸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터치패드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페인트보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손글씨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결국엔 예,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그려지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능을 보시면 색상을 다른 걸로 바꿔서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그려지고 펜의 굵기 같은 걸 바꿔서 좀더 굵게 그려지고 이제 지우개가 있어서 지우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들어가 있는 지금 샘플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실제 앱에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내용까지 진행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조금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거나 좀 예쁘게 또는 기능적으로도 좀더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 앱에 붙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실제 앱에 붙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사용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페인트보드가 어떤 거라는 건 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샘플 프로젝트를 가져오기를 하시면 제가 한번 지금 미리 띄워놨는데요. 자, 샘플 프로젝트를 가져오게 하시면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임포트가 되죠. 그래서 오픈이라고 하는 자, 퀵스타트에서 오픈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일을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지정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가 됩니다. 근데 임포트를 처음에 하시면 에러 표시가 쫙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경우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그가 예전에 베타 버전일 때 제대로 그 오픈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너무 많이 표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시 종료했다가 완전히 종료했다가 새로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에러 표시가 잔뜩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한 파일만 에러 표시가 있고 액션 바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파일에 보시면 파일에 자 여기 가보시면 프로젝트 스트럭처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스마트폰용 앱은 여기 앱이라고 하는 모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앱이라고 하는 모듈의 디펜던시스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앱 컴팻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디펜드 즉 링크돼 있습니다. 링크돼 있는데 여기 안에 액션 바 액티비티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예전 단말, 예전 OS의 OS 버전을 갖고 있는 2.3.3이나 뭐 이런 진저브레드나 이런 버전 같은 경우에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액션 바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호환성을 위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이걸 제대로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 툴바에서 여기 버튼 보시면 싱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데요. 이 싱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클릭하시면 얘가 파일에 있는 내용을 다시 리프레쉬 하면서 전부 다 새로 읽어오고 빌드를 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에러가 없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된 프로젝트는 그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 상태까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PC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 에러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매니페스트에 가보시면 메인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자, 페인트 보드 액티비티가 있고 굿 페인트 보드 액티비티가 있고 베스트 페인트 보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이 각각이 기능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갑니다. 1단계는 자, 여러분이 실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실행을 해 보시면 1단계는 1단계를 눌러서 화면을 가면 그냥 내가 손으로 그리는 대로 선이 그려지고요. 2단계는 색상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3단계는 선이 좀더 부드럽게 그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3단계를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3단계를 한번 띄워서 화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그리면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져요. 이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패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라인이라고 하는 걸 그리면 연속된 라인을 그릴 때 딱딱 끊어지는 현상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부드럽게 커브 같은 걸 포함한 패스로 그리는 겁니다. 자, 색상을 한번 선택을 해서 저기 가보면 색상 선택 상자가 나오죠. 자, 색상이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그리드 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 뷰로 격자로 만들고 각각의 격자 안에 들어가는 걸 텍스트 뷰가 됐건 버튼이 됐건 이걸 만들고 그거에 백그라운드 색상을 이렇게 아예 표시를 해준 게 되는 거죠. 빨간색을 선택하고 이렇게 그리면 빨간색 선이 그려지죠. 펜이라고 하는 거는 굵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굵기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굵기를 선택하고 그리면 굵게 그려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지우개라고 하는 걸 하면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거고요. 손글씨를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게 완성된 형태를 한번 실행해 본 거고요. 자, 이거를 직접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만든다라고 하면 아까 1단계에서 화면 영역이 있고 그 화면 영역에다가 손으로 터치했을 때 그리는 건 이미 여러분이 해봤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미 해봤습니다. 이미 터치 이벤트, 뷰를 상속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 뷰를 상속한 거를 터치를 했을 때 그거를 그려주는 기능을 해봤어요. 그죠? 자,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라고 해서 New Project라고 하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My Paint라고 한번 해볼게요. 페인트 보드인데 어쨌든 마이 페인트 보드까지 할까요? 자, 보드까지 넣고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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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쉬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했던 자, 뷰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즉 뷰를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손으로 터치했을 때 그래픽을 그리는 그런 형태로 기능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소스 폴더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뷰를 만들어 봅니다. New Java Class.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My View라고 할까요? 자, 아니면 아까 우리 한 것처럼 페인트 보드라고 하죠. 자, 페인트 보드라고 하는 자, 이거를 만들어 봅니다. 자, 페인트 보드라고 하는 게 하나의 뷰라고 하는 얘기예요. 페인트 보드 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페인트 보드라고 하고 OK라고 만들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Extends라고 해서 뷰를 상속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번 해봤으니까 이제 잘 알겠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처음에 할 거는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두개 추가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두개 추가했으면 여기에 Init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고 호출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필요한 초기화 작업, 예를 들면 페인트 객체를 만들거나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하고 context 객체를 전달을 하면 init 안에서는 자, paint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paint라고 해서 paint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고 init 안에서 paint는 new paint라고 해서 만듭니다. 자, 그리고 context 객체를 사용할 때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context 객체도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여기서 mContext라고 하는 거는 컨텍스트 객체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뭔가를 그리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블 버퍼링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했던 거, 아하, 여기에. 자, 우리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 보시라고요. 자꾸 반복을 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override method라고 가서 알파벳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세 가지를 씁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메소드는 세 가지를 써요. on draw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택이 될 테니까 필요할 테니까 선택을 하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크기가 정해질 때 on size changed.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누른 겁니다. 그다음에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거 on touch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이거 선택하고 OK 누르시면 세 개의 메소드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onDraw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onSizeChanged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onSizeChanged라고 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새로 뭐예요? 비트맵 객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 어떻게 했어요? 비트맵이라고 해서 m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를 new 비트맵으로 만들었나요? 비트맵 팩토리를 만들었네. 자, 비트맵 팩토리 한번 볼까요? 점. 자, 이거는 디코드만 있네요. 그죠?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비트맵이라고 하는 것점 해서 비트맵 객체에 정의된 그 메소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비트맵 팩토리를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비트맵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있는 사진 이미지를 비트맵
객체로 만들 때 사용된다. 그냥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외부가 아니라 상관없이 그냥 비트맵 객체를 만들 때 쓴다라고 하는 거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reate bitmap이라고 하고 자 create bitmap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자 여기에다가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그 다음에 비트맵에 자 config라고 하는 설정 정보죠. ARG888이라는 유형을 정의를 해주면 비트맵 객체가 하나 나온다. 근데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0이 0일 수 있으니까 if w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고 height 세로 크기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면 그때 비트맵 객체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트맵 객체를 만들어주고 이 비트맵 객체 뭔가 그리려면 캔버스 객체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캔버스 m 캔버스는 new 캔버스라고 하고 이 캔버스에다가 set bitmap이라고 해서 m bitmap 객체를 넣어주면 이제 캔버스에 그리는 게 저쪽으로 전부 다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메모리에 더블 버퍼링을 위해서 메모리에 비어 있는 자 뷰와 크기가 똑같은 비트맵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죠. 자, 이걸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게 이렇게 변수로 정의를 해주고요. 여기에 타입을 없애면 변수 쪽으로 객체가 예, 할당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다가 뭔가를 그려준다라고 했을 때 그 그려준 결과는 onDraw라고 하는 여기다가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if mBitmap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널이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이 캔버스는 화면에 있는 뷰에 직접 그릴 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캔버스에다가 drawBitmap이라고 하고 mBitmap 객체를 넣고 0,0 위치에다 갖다 놓고 널 값을 주더라도 상관이 없죠. 이때는 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메모리에 있는 비트맵에다 그려주면 무조건 얘가 다시 그려질 때 얘가 호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터치 이벤트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또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거 우리가 했던 거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벤트, 모션 이벤트 객체가 넘어오면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요? get action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는 한 손가락으로 할 거니까요. 액션 정보를 뭐 처음에 빼면 자, 인티저 정수값으로 액션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게 눌렸는지에 대한 상태 정보라고 했죠. if action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motion event. action down이라면 손가락이 눌려진 상태다. 그죠? 자, 이거 먼저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else if라고 해서 뭐야? action move라고 하면 손가락이 움직이는 상태다.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else if라고 해서 action up이라고 하면 손가락이 떼진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항상 return true로 해 주면 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손가락이 눌렸을 때 좌표 값을 알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좌표 값은 float가 되는데 그거를 다음번에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도록 변수로 한번 저장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그린다 라고 했을 때도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좌표가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float 이전 좌표를 보관하는 old x float old y 자, float current x float current y라고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자, 여기에서 onTouch 이벤트를 할 때 자, 어떻게 돼요? current x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 객체에 보면 get x라고 하는 게 자, 첫 번째 손가락의 좌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손가락까지 우리가 처리할 필요는 없죠. 그죠? 멀티터치는 아니니까. 저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 안에서 뭔가 처리를 할 거고요. 처리를 다 한 다음에는 자, old x에다가 보관을 할 겁니다. current x 값을 보관을 하고요. old y라고 하는 거에다가 current y를 보관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손글씨 쓰는 방법은 꼭 안드로이드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액션 다운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는 우리가 별다른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가락이 눌렸으니까 그릴 수 있는 이전 좌표가 없죠. 그래서 액션 무브에만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액션 무브에서는 일단 액션 다운 때 저장했던 예전 좌표가 있으니까 예전 좌표와 지금 현재 좌표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m 캔버스라고 하는 게 메모리상의 캔버스 객체가 되죠. 그래서 m 캔버스에다가 m 캔버스 점 해서 자, 드러 라인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드러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어디서부터 old x old y라고 하는 좌표에서부터 자, current x current y라고 하는 좌표 값이 페인트 객체의 속성을 이용해서 그려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뷰 위에 있는 캔버스가 아니죠. 그죠? 메모리에 있는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다시 그려주려면 마지막에 우리가 invalidate라고 하는 걸 호출합니다. invalidate는 표준 자바에서는 다시 그리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엔 얘가 다시 그려주게 되는데, 안드로이드 뷰가. 근데 유효하지 않다, 그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필요하면 더 해줘야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invalidate라고 하면 무조건 리프레쉬해서 새로 그려줍니다. 새로 그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invalidate가 호출되면, 아, 요 영역이 유효하지 않구나. 지금은 화면 전체가 되고요. 그때, 뭐에, onDraw를 자동으로 호출해줍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있는 비트맵 객체를 여기다가 뿌려주겠죠. 자, 여기까지 수정을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죠. 우리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보는데, 아, 그렇군요.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뷰를 상속해서 만들어줬는데, 메인 화면을 추가하지 않았네. 자, 그러면 메인 화면 추가를 한 다음에 실행해줘야 되겠죠? 자, 액티비티 메인으로 가서요. 자, 여기 글자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고, 자, 버튼 하나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아래쪽 영역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리니얼 레이아웃을 그냥 일단 형태를 갖다 영역을 만들고요.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버튼 같은 거 하나 추가를 하고, 그죠? 버튼 같은 거를 화면 전체로 추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건가요? 꽉 채우는 건가요? 네. 버튼을, 어떻게 됐죠? width와 height를 둘다 match parent로 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이 버튼 객체를 원본으로 가서, 자, 우리가 만든 페인트보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org.androidtown.mypaintboard.paintboard라고 하는 태그로 바꿔주면 이게 우리가 만든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영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서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이 실제 단말이 있으면 실제 단말로 해보면 훨씬 실감이 날 겁니다. 손으로 직접 터치를 해보면 터치한 곳으로 뭔가 선이 그려질 테니까요. 자, 그런 형태로 한번 실제 실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HTML5나 이런 데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돼? 자, 요렇게 해보니까, 오, 여기에 선이 그려지네요. 그죠? 근데 지금 에뮬레이터는 훨씬 느립니다. 여러분이 실제 단말로 보시면 좀더 부드럽게 빨리빨리 그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우리가 손으로 터치한 공간에 선이 그려지는데, 선의 굵기라든가 색상을 한번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화 상자를 만들어주고, 그 대화 상자를 그리드 뷰를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그게, 자, 책에서 설명하고 있고, 책에서 제공하는 샘플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인이 연결되는 거 말고 부드럽게 그려주려면 패스라고 하는 걸 써요. 자, 패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능을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